며칠 전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육군 참모총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군은 그야말로 군다워야 한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 문제에 맞춰보겠습니다. 6.25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한 최대 규모의 직접적 군사 공격. 천안함 용사 46명이 전사했지만 북한은 사과도 없습니다.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죠. 사실 너무 분하고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면서 군대를 갔을까 되게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전우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사를 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현직 장성 단 한 명의 조문도 없이 잊혀져 갑니다. 현직에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오십니다. 군내 서열 2위 육군 제1인자인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젊은 청와대 신입 행정관의 부름에는 직접 나가 인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. 퇴역한 선배들은 말문이 턱 막힙니다.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오늘 청와대에 간 김 총장은 요즘 뉴스가 보기 싫어졌다고만 했습니다.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?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안보를 정치의 코드에 맞추는 정치군인을 경계했습니다. 그럼 정치와 군이 연결돼가지고 제 임무를 자꾸 이탈하는 이런 것은 우선 국방 안보의 역량에 큰 훼손을 보지요. 또 군 인사의 정작 군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 각 군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밖에 안 된다고. 이거는 정치군인을 만드는 거예요. 자기 군에 충성을 안 해요. 가장 큰 요인이 그 인사권을 청와대가 거의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. 군을 떠난 선배들도 시름이 큽니다. 왜 그 인사에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관여하느냐 이게 큰 문제거든요. 육군의 모습이 초라해진 것을 정말 실감했습니다. 와야 되지 군대 조직이 전부 다 이게 청와대만 쳐다볼 거 아니야. 나라 지키는 일은 후배들 몫이지만 현역 후배들 연관 장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열심히 일할 게 아니고 줄만 잘타면은 열심히 일할 게 아니다. 참 오싹합니다. 군인이 열심히 할 일이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말입니다.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.